와일드카드전에서 팀 후배들 잡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팀 떨어진 그리고 동생들 목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승대전은 어떻게 올라가줘야죠. 네, 거기에다가 그 강한 허영무가 김윤준 선수와 만나면 진다는, 그렇죠, 스코어가 전적이 쌓인다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적이 어떻게 쌓였는데요? 네, 작년에 두 번 김윤준 선수가 이겼고 2009년도에 또 한 번 이겼고 그래가지고 3-0입니다 허영무 선수가 뭐 좀 김윤준 선수를 물리칠 적이 있었다라고 한 건 제가 좀 잘못 기억했네요. 네. 네. 자, 김윤주, 허영무 상대, 오, 3-0이에요. 자, 그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글라디에이터 경기 버전.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오렌지색 허영무입니다. 그리고 이 맞선은 11시 김윤주. 색깔을 좀 안 바꿔도 될까요? 종족이 현재까지는 거의 뭐 좀 다른 종족전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족 같을 때는 좀 흰색과 오렌지색인데 빨간색하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는 게 좀 좋은데요. 바꿨네요. 네, 바꿔주네요. 예. 센스. 네. 그동안 다 써놨던 오렌지색 써놨던 저희도 다시 고쳤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네, 저희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 네. 네. 자막도 바뀌었어요. 네. 그 미니맵 보고서 이렇게 저희도 표시해놔요. 누구누구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동적전에서 또 필수죠. 네. 그래서 연필로 다 이렇게 해놓는데 바꿨습니다. 자, 보시기 편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기고 있었다는 허영무 상대로 김은중 오늘도 역시 더 기분 좋게 승리다면서 승대전 16강 갈 수 있을지요. 네, 어쨌거나 패자전으로 밀리게 되면 라만차 기본 종족 상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 맵에서 저그를 또 상대를 해야 그렇군요, 되는데 그렇군요, 네. 이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정찰에 있어서는 허영무 선수가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예, 일단 뭐 오게 되면 저 풀업은 7시를 가더라도 백해서 이제 가로로 가겠죠. 근데 이 글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건덕이다 보니까 좀 변수가 있죠. 예, 올인도 가능하고 3게이트 러쉬가 됐든 아예 언덕을 장악해버리면 못 올라오잖아요. 네. 김현종은 일단 중앙을 지나서 V자로 이제 한시 쪽으로 갑니다. 에버 2008 이후 정말 약 4년 만에 허영무 다시 한번 스타리그 16강 도전합니다. 네, 허영무 선수는 빠르게 태클을 가고 있고. 네, 허영무 선수는 일단 드래곤을 간다는 얘기고요. 김민 선수는 질러 좀 찍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눌렀다는 얘기죠. 빌드의 차이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김현중과 허영무. 네, 허영무 선수가 매우 빠르게 사이버네티 스코어를 김윤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갖기 때문에 이거 안 따라가 큰일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태권 차이 너무 나요. 네, 프롬 컨트롤에 조금만 집중하면은 허영무 선수가 정보의 이득을 상당히 김윤 선수보다는 더 오래 얻을 수 있거든요. 뭐 미세 하나만 몇 초라도 말이죠. 네. 아, 과연 어떻게 할지. 네. SX를 이끄는 진정한 실세. 아직까지 SX 프로리그 상위 포스인 진출 불안불안합니다. 스타리그 딱 가면서 또 SX 막판도 뒷심 발휘하게 해야죠. 김은중이 또 아무래도 지금 사업도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허영무 선수가 빠를 수밖에 없는 전망이고 이거 좀 맵도 여건덕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단 허영무 선수는 김윤 선수의 사업을 확인을 했죠. 네, 프로브로 어쨌든 늦게까지 있는 그 정보의 이득을 약간 취했고 문제는 투질러스의 어떤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드래곤 먼저 간 거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바로 내려오죠. 영향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다가 예. 이게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이 또 먼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이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그 로스템플 형태의 언덕형 맵이라면은 공세적인 쪽이 사업이 먼저 되더라도 어떤 언덕에서 버텨주는 이런 맛이 좀 있는 건데 예, 역언덕으로 진출로를 봉쇄당했는데 상대가 사업도 먼저 아 그래도 일단 허영문 선수 뒤로 빼고 있고요. 아주 강하게 한번 그 예, 랠리 포인트 잡아놓고 계속 보내고 와, 이렇게 해봐. 아 본진 체크해서 지금 네. 이거 트릭 쓴 것 같은데요. 예. 자 어쨌든 이 나름 지금 게이트웨이를 3게이트까지 늘렸습니다. 허영 선수는 그냥 승부수를 한번 던지려는 건데 그러기에선 정찰을 허용하면 안 되죠. 안마산 정찰을 특히나. 야 이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김민 선수 그냥 무난하게 2게이트 옵저버 뭐 이런 형태로 가면은 진짜 허영 선수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긴 한데요. 최대한 상대편의 최신 정보를 김민중 본진 쪽에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맞춤 네.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허영 뭐 게이트 3개 늘렸어요. 가장 좋은 건 김민 선수가 이때 다크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리버를 빨리 가던가. 네. 네. 근데 뭐 리버 쪽 테크를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김인중 선수도 허영무 선수가 사이버데트 스코어도 빨랐고 그리고 뭐 드래곤 사업도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빨랐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코어 자체가 허영무 선수가 빨랐는데 예, 멀티가 좀 뒤쳐졌다 보니까 외려 다크에 대한 걱정은 김인중 쪽에 사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예, 로보틱스 쪽 테크를 타는 게 보통이고요. 일단, 보시면요. 3게이트와 지금 2게이트 리버를 가고 있어요. 일단, 업저보다도 서포트 베일을 먼저 지었다는 얘기는 김인중 선수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허윤무 선수가 언덕을 장한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수는 없어요. 2게이트 상태에서 수비는 되거든요. 리버가 나오면 또 이게 입장이 뒤바뀌어서, 예, 이건 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리버가 나오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거는 김민준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네. 나옵니다. 그렇다면 싸워서 한번 밑에까지 우격대 좀 내려갈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허영무 선수 근데 언덕만 잡았지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위에서 전투에서는 허영무가 완벽히 이겨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치고 가야지. 진로타는 살아 네. 남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민준 선수의 진영에서 가깝다는 면도 감안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지금은 숫자 자체가 진로탄기 이런 거 말고는 드래곤 숫자는 같았었거든요. 네. 처음에 곧 아 셔틀 나왔고요. 다 리버까지 아 이러면 안쪽 깊숙이가 진격 가능할까요? 순식간에 잡아버려야 되겠 진짜. 내 백업 드래곤까지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허영무 선수는 지금이라도 예, 로보티스를 좀 예, 올렸네요. 같이 네, 리버를 올렸죠. 예. 예, 리버를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전투에서 지금 그 승리가 괜찮거든요 허영무 선수. 이득을 살짝 보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압박하고 있는 드래곤 병력을 예, 너무 뭐 뒤로 물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리버가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저 리버가 감히 자기 본진을 떠나지 못하도록 허영무 선수는 압박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버 따라가서 리버를 확보하게 되면은 전투에서 득한 예, 이런 그 득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무난히 가갖고 허영무도 리버를 확보하게 되면은 잡고 네.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김민 선수가 허영무 선수 이런 3게이트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그 언덕에서 전투가 좀 아쉽네요. 많이 알았으면 뭐 안 올라갔겠죠. 리버와 조합됐으면 훨씬 더 강력했을 텐데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은 허영무 선수가 좀 공세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리버를 먼저 확보했을 때 김민 선수는 드래곤 숫자를 확실히 줄여야 됩니다. 네, 제가. 그것도 원리보다는 투리버까지 네. 모았거든요. 상대도 그거 준비돼요 그게. 리버가 허영무도 추가되면 이거는 김민 선수는 이제 전담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 타이밍이 김민 선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네, 최소한 저 리버의 힘을 바탕으로 그렇죠 언덕 위로 올라와야죠. 예, 허영무 선수는 자기 자신도 리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이렇게 예, 자기들끼리 좀 부대껴가지고 예, 뒤로 밀린 애들 잡아먹어주는 거 정말 좋고요. 언덕 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허영무도 새로운 카드가 준비돼요. 허영무 그러니까 병력 다 빼지 않았습니다. 본진까지 안 뺐어요. 옵저버 이점을 살려야죠 김민 선수. 예. 자 리버 하나만 쪽으로 이런 하고 아웅도 하나 왔죠. 아, 와, 리버가 예, 셔틀 잡은 게 정말 리버 그대로 쳐 리버 다로 준댔어요. 리버 다로 준댔어요. 와 지금은요 허영무 선수의 컨트롤이 너무 네. 기가 막혔습니다. 야 허영무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 간의 싸움에서 손해를 약간 보기는 와. 봤는데 그래도 투리모를 그렇게 제압했다 이게 너무도 큰거예요. 네. 조만간은 드래곤 땅 맞아 네. 죽죠. 아 허영무 선수의 대박 컨트롤 지금 대박감이 네. 나왔어요. 아니 이거는 두 개 리버 상대로 옵저버도 없었고. 이 전투는 사실
김윤중이 이겨야 되는 점수였거든요. 그래, 그렇죠. 게다가 김윤중 선수가 언덕 위쪽에 포진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센터를 먹으면서 앞마다까지 가져갑니다. 와, 그 두기 내린 리버 쪽에 드래곤이 달라붙은 게 너무 컸습니다. 네, 정면 리버와 함께 정면 돌습니다. 정면! 네, 확 달려 들어가고 그, 예, 셔틀을 잡아, 내다 보니까, 거기에 마치. 예, 예, 달려 들어가면서 리버 쏘면은 셔틀에 태우고 살짝 빼고 뭐 이런 게, 가자마자 셔틀 잡아. 예, 셔틀 잡고 리버 두 개 있는데 스캐럽이. 빵 들어갔죠. 또 들어갔어요. 와. 예,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김윤 선수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위원이 떠 있는 리버 탄 셔츠를 아래쪽 드래곤 그렇죠. 잡기 전까지 많이, 이거 진짜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네, 많이 어려웠어요. 허영무 선수 원 리버고 김윤 선수 투 리버다 보니까 어떻게 싸움을 하다가 리버를 다 잃었다라고 할지라도 드래곤간 뭐 대등하게 싸웠 그러면 본진에서 나온 리버를 또 다시 셔틀에 태워서 이런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리버도 잃고 셔틀도 잃고 다 잃었다는 거죠. 네, 네. 추가 리버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옵저버가 보긴 보는데 이제 스나이핑이 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김윤중.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아, 지금 올라옵니까? 그런데 막 추가 리버가 왔을 때거든요! 아, 이거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면 거의 막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동안에 허영무 선수의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네, 이제는 또 물량의 차이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옵저버도 오히려 시야는 낮습니다, 이제 허영무가. 방금 전에는 허영무 선수가 소소한 실수를 살짝 하긴 한 거였는데 그래도 뭐 대세에 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제 허영무 선수가 조심할 것은 저 셔틀이 혹시라도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거. 네, 근데 그게 옵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글쎄요. 소급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김윤 선수가 저 셔틀 네. 빼기도 힘들고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김윤 선수. 자, 빌드 차 이상 한번 김윤이 받아칠 수 있었는데 아 싸움에서 그렇게 리버 투리버가 있었는데 그게 네. 집니까? 네. 그러니까 원리버의 컨트롤의 승리죠. 만약에 이 셔틀이 몇 개 됐다 할지라도 언덕 위쪽으로 다른 방향 쪽으로 드래곤들을 이렇게 살살 실어 날라서 올리고 막 이러기에도 참 예. 야, 다 보고 있어. 딱 봤죠, 딱 봤어. 딱 예. 예. 빠지는 거 봤습니다. 이제 뭐 허무 선수는 앞마당 돌리면서 예, 게이트웨이 늘리고 뭐 템플러 뽑고. 예,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되는 여유가 있고요. 예, 여기 멀티 합니다만 뭐 내려가고 예. 옵저버가 그 뭐 곧 발각될 테고 옵저버에. 네, 예. 몰래 멀티 봤어요. 뭐 드래곤 세 개 정리하러 가잖아요. 완성시키고 예. 파괴했어요. 예, 그게 오히려 뭐 자원을 쓰게 하는. 아, 그렇죠. 모르는 채 하고 있다가요. 예. 아, 그 리버 예, 두 개였던 타이밍에 정상적으로 서로가는 보시면은. 김윤중 선수가 절대 안 지는 건데 김윤중 선수가 언덕 위쪽을 확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허영무 선수가 방금 전처럼 확 하고 달려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당한 예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덕 아래쪽에서 내가 언덕 위쪽에 투리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확 달려들렸어? 예 이러고 있는데 허영무는 이제 보자마자 들어갔죠. 보자마자 네. 진짜 망설임 하나도 없이 정박사처럼 들어왔기 네. 때문에 그 컨트롤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뽕뽑기죠. 아, 그럼요. 네. 앞마당 돌아가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김윤중도. 상대 돌아가는 거. 그래도 이거는 좀, 아, 내, 저 셔틀 리버 소급됐으면 빼돌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허영무 선수가 압박이 강렬하다 보니까 뺄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지금은. 네. 자, 와일드카드전 동료를 떨어뜨리고 올라온 허영무. 그렇죠. 후배들 네. 못까지 합니까? 네, 와일드카드전에서 허영무 선수가 뭐 올라올 때 그냥 좀, 예, 네, 재미삼아. 이름끼리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네. 유일한 콩라인 허영무 선수가 왕이다 막 이랬는데 정말 홍기도 선수가 네, 은퇴하면서 허영무 선수에게 축복이라도 네. 거기에다가 넣으셨는지. 네, 김윤중 선수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선수가 그랬다면서 진짜 네, 3대0 3대0이라는 스코어를 아주 통쾌한 승리를 지금 이번 경기에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되면 완전 스트레스 해소되는 네. 거죠. 너무 지금 완벽하게 경기를 김윤 선수를 지금 앞서고 있어요. 네, 네. 네. 김윤정 선수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셔틀이 하나뿐이라고 그런 플레이 못했지 셔틀이 좀 더 많아지면은 요 플레이를 하나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예, 아, 김윤정 극단적인 선택하네. 어떤 그거 막히니까 극단적으로 갑니다. 아, 네, 됐다 네. 한번 뚫어보고 안 되면 지지죠. 이거 던지는 거예요. 네, 허영무 선수가 네. 어떤 이 셔틀 리버 컨트롤 미스라도 한번 나와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너무 불리한 진영에서 그래도 3리버 예. 아이 올라와서 맞아 죽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이거 알아요? 이거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지지 나오겠는데요. 네, 지지. 자 김윤종 마지막 경기 있거든요. 여기서 셔틀 빼는 거 안 되니까 그래 안 되겠구나. 막판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음 비웠어요. 네 이거는
김민 선수의 어떤 그 패배에 대한 아쉬움이 크긴 하겠습니다만, 허영민 선수의 그 판단적인, 예, 0.05초도 안 걸린 그 결단력이 결국 이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네. 양쪽으로 빗자리 걸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진짜 한 두 달에 한 4승도 못했던 선수예요. 근데 한 번에 땡기니까, 어영 뭐, 역시 괜히 예전 동경, 우리가 뭐, 허영님 그런 얘기 들었겠습니까? 한번 잘하기 시작한 쭉 5연승 같네요. 네, 이겼죠? 네, 정말 그 허영무 선수하고 송정무 선수가 네, 함께 주진영식을 하던 네,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딥킬 때도 하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송정무 선수가 허영무 선수를 찍어가지고 막 굉장히 재미난 일도 벌어지긴 했는데 이번 시즌도 그러진 않겠죠, 송정무. 그럼요. 아, 설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주영 코치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맞아주고 있습니다. 아, 허영무 뭐 사실 2등으로 아, 김상욱 선수, 그, 고결전. 지금 못 나올 뻔 했는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허영무 선수, 스타리그 16강에 약 4년 만에 합류하게 됩니다. 에버스타리그 28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허영무 선수,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의 이제 패자전입니다. 저구 대 저구전. 이영환과 이승석, 이승석과 이영환의 패자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